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이견을 전달해버리고 예. 또 그런 분이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돼 있어서 예. 이 갈등이 과연 해소가 될 건지 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오늘은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이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영훈 당선인의 최측근인 우리 홍명환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놀란 게요. 방송 종료 2분을 남겨놓고 두 분이 새로운 이제 토론하는 장을 좀 만들어가고 계셔서 제가 지금 일단 우리가 어떠한 그림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협치가 저는 예. 생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11대 제주도 의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가장 활동이 많으셨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물론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에 가장 많이 출연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1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회들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 2부에서는 그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주제를 가져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11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홍 의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것이 뭐 제2공항 문제도 있었고 비자림로, 오등봉공원, 뭐 월정리, 동구 하수처리장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까 1부에서 홍 의원님이 짚어주신 게 개발 사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이것이 단순히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도 좀 동의하시는 편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좋은 것일까라는 이제 질문으로 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같은데 풀어나가는 방법들은 다르더라고요. 벌써 제2공항 얘기만 하더라도 좀 세 분이 생각하는 그 풀어가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제2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을 여러 개로 나눠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이제 그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 이렇게 저는 이제 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뭐 소각장이나 폐기물 처리장이나 이런 거를 꼭 한 군데 예. 제주도에 또 한 군데 광역화를 꼭 해야 되는가? 아, 분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을 그게 물론 효율은 좀 떨어지는지 몰라도 예, 예. 이 모든 걸 한 군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 저는 이제 좀 작게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생활권도 제주시로 집중되는 것보다는 예. 뭐 서귀포든 뭐 성산이든 고산이든 또는 가능하면 더 작게 나눌 수 있는 것은 20여 개였던 중소생활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모든 것을 한 군데다가 영어교육도시 뭐 제2공항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한 군데다가 대규모 개발을 해나가는 것 예, 예. 이게 우리 제주도의 갈등의 어떤 씨앗이 아닌가.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장 22개를 우리 행정조사를 해보니까 예. 한 군데 뭐 에코랜드는 뭐 여기는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랜드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 사업장은 다 대부분 적자예요. 그럼 돈도 못 벌어, 환경은 훼손해. 이게 사업이 흑자가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많은 월급도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전지역관리조례 해갖고 예, 예. 이제 부결돼서 또 12대 때 다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중대한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 11대 도의회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 왜 우리 도민들이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를 왜 그걸 안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버린 거거든요.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부결이 됐는데 예, 예.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예, 예, 예.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데 왜 그런 거를 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찬반으로 이제 갈리게 되다 보니까 의회는 아무것도 할 역할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도의회가 자기결정권을 가졌다면 충분히 중앙정부하고도 예. 조정하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2공항은 이제 좀 다른 케이스로 좀 빼서 얘기를 해 주셨고 다른 거 뭐 월정리 동부가스처리장 예를 드셨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광역화시키는 부분이 그렇죠. 왜 삼양 화북의 화수를 왜 저기 구좌에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삼양 화북 시내의 거는 시내에서 예. 해결을 해야지 모든 시설은 다 읍면으로만 보내버리면 그분들도 제2공항, 할 말이 많죠. 제2공항은 이제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예. 예가 됐다. 그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한데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고은실 의원님이요. 제2공항에 관해서 아니면 예 지금 말씀하셨던 예예 예. 사실 다 갈등의 그 원인인 것들이죠. 뭐 옹명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공항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민들이 이미 반대의 표명을 더 많이 했다. 예예 예. 도민들의 어떤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네네네. 부분이요. 지켜줬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면서 다시 어떤 갈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어느 하나든 정해야 된다. 갈등이 있으면 예, 예. 어느 하나로 정해주지 않고 계속 이게 끌고 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예, 예.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이거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도 정말 깊어가고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많은 논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예. 어떤 개발 사업이든지 간에 예, 그러면 좀 도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냥 놔두고 있는 것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2공항도 지금 예, 예. 뭐 이미 정해서 뭔가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이것도 지금 다시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우리 당에서도 다시 도청 앞에 네. 천막 쳐야 된다 뭐 이런 당원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부이긴 하지만 예, 예. 뭐 다시 어떤 것들을 시작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누군가는 좀 이게 갈등이 있을 있다. 때마다 좀 이렇게 의회가 중재를 해서 예, 예. 뭐 정리를 해주면서 가야 갈등이 없어지지 이거를 그냥 하수 종말 처리장도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냥 흘러가고 정리가 안 되고 예, 계속 정리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갈등만 누군가는 튀어나오고 있고. 예, 리더들이 정리를 해주면서 가줘야 예, 예. 도민들도 덜 피로하고. 예예. 예. 근데 이제 계속 방치 아닌 뭐 그렇게 놔두고 있어서 더 갈등의 골이 알겠습니다.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막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 오영훈 당선인은 그 천막 때문에 북쪽으로 창을 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집무실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당원분들이 예, 예. 아니 이제. 어쨌든 제2공항이 아직도 예,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의회 입성을 못하니 천막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냐 예, 예.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는 김한국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의 입장으로서는 좀 아마 좀 다른 그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김한국 의원님 또 개인 입장도 있을 거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갈등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죠. 원래 보존과 개발이라는 게 참 중간 지점이 어렵습니다. 예, 다 주관적이잖아요. 그게. 특히 이제 꼭 필요한 시설, 네. 뭐 항만이라든지 공항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밀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 시설에 대해서 개발이라는 논리로 접근해버리면 사실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단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발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있어야 되고요. 예, 예.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절차들이 지금까지 사실 제2공항만 보더라도 굉장히 7년 동안 뭐 한다고는 했지만 서로 제대로 된 소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제2공항의 문제가 이제 오영훈 당선인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을 해야 돼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뭐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뭐 국토부에서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이제 최종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시점 돼 가지고 결정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2공항을 예를 들어 제1공항을 하든 안 하든 또 다른 갈등이 생기거든요. 찬성하는 순간 반대 측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그렇죠. 반대하는 순간 갈등 측에서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예. 이 해법을 풀어가는 게 아주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네? 단순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 이 능력 자체가 오영훈 당선인의 능력이거든요. 아마 쉽진 않을 건데 예. 제가 보기에 그동안 많이 뭐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해결해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찬성으로 갔을 때 어떤 논리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반대로 갔을 때 어떤 논리로 찬성했던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지금 저희 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끌어온 이상 예. 아마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아까 이제 고은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 가부 간에 좀 뭔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예. 갈등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너무 놓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7년이라는 시간이 예, 예. 사실 2015년 11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예. 사실 제가 보기에 홍명환 의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 주민설명 한 번도 못했습니다. 토론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예. 그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또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긴 한데 충분히 뭐 여론조사 상에 나타난 데이터를 갖고 충분히 우리 도에서나 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은 빠른 예, 예. 시일에 거쳐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 세 분의 생각과 제가 지금 원희룡 전 지사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원전 지사께서는 아니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토론회도 이렇게 많이 했고 설명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분의 생각은 조금 이제 그건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의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욕이란 욕은 의회에서 다 먹기도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세 분도 그게 너무 어렵다는 좀 말씀들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예. 빨리 정했었어야죠. 집행부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가 이제 개발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예. 공공 같은 공공 시설에 대한 거 예. 하수도 뭐 공항 뭐 도로 뭐 이러한 부분이 있고 민간 개발이 있거든요. 예.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뭐 적자를 해도 그분들이 나는 거니까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대규모 민간 개발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건데 이제 예. 이제 남은 게 이제 공공 시설에 대한 갈등이죠. 이 공공 시설에 대한 갈등인데 저는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 도민들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이 좀 그 세밀한 타당성이 예, 예. 제대로 지금 타당성을 따지는 부분이 좀 부실하지 않냐. 좀 이 타당성을 잘 따져주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거를 잘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예, 예. 의견들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간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 공항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저도 한 거의 2년 가까이 공항 갈등 해소특위 활동을 좀 이렇게 쭉 했었는데 예. 일단 국토부가 너희들 충분한 제공을 해라.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ADPI라든 이러저러한 내용들 하면서 아 이게 타당성을 따지던 부분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방법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갖고 이제 도민들이 이제 판단을 이제 했는데 도민들이 의견을 물어서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원희룡 도지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도민 다수가 오차범위 뭐 이렇게 조금 뭐 전후해서 도민 다수 의견이 예, 예. 반대가 많다. 압도적인 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못되다. 뭐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도민들은 약간 반대나 이런 게 많은데 본인은 이거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이견을 전달해 버리고 예. 또 그런 분이 아 이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돼 있어서 예예. 이 갈등이 과연 해소가 될 건지 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예. 홍 의원님이 제2공항 관련해서 얘기를 워낙에 많이 해오신 그죠, 분이라서 그죠. 예. 아 그 책임질 거냐는 얘기도 들으셨었죠. 아, 그렇죠. 아 저보고 지금 근데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면은 예예. 저는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자신이 있는데 예예. 참 보니까. 선무담이 선무당이 그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전문성 없는 국토부 관료들, 예, 예. 이게 공항에 제대로 공항 어떤 항공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졸속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니까 결국 주민들이 이건 이렇지 않냐 따지면 한마디도 못해요. 해명도 못하고.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갈등 얘기하다 보니까 예, 결국 예. 제2공항 얘기가 지금 제주도에서는 가장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얘기라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제2공항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자 서우미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시려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이게 또 하다 보면 이게, 예.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비화되면은 이게 예. 상당히 또 곤란한 부분들이 많아서 참 근데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정치적으로 저는 예. 저는 과학과 예, 예. 기술 객관적인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답이 있다. 예, 예. 어쨌거나 인프라를 공항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고 인프라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건 다 예. 원하는 것 아니, 물론 섬이라는 것 때문에 수용성을 줄이자 하는 분은 일부 있습니다만은 도민의 70%가 예. 어떻게든 공항을 좀 더 편하게 예, 예.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하자는 것은 맞으니까 그거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본다면은 예. 그 섬이라는 그 수용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적절한 어떤 타협책을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특집 속의 특집이 됐습니다. 제2공항 얘기가 워낙 큰 문제였죠. 네. 그렇죠. 아니 홍명환 의원님 방에 가면 늘 예. 공항에 대한 영상이 틀어져 있고. 아 예. 왜냐하면 문 열고 보이면 매일 공항이 보이거든요. 우리 네. 김한국 의원님 지역구인데 항상 지켜봤으면 하셨네. 남의 지역구 얘기. 보이는 게 그쪽 영광이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예. 예. 근데 다만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갈등이 크기도 했었지만은 제2공항 갈등 특위가 11대 의회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도민 의견 지금까지 했고 특위 만들어지는 예. 과정에서부터 협치 얘기 나와서요. 그 얘기 해볼게요. 지금 11대 때는 그 도정의 수장과 도의회의 다수당의 당적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조금 묻고 그러면 이제 12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2대 도의회와 도정의 협치 일단 예상은 세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12대에 속하신 분부터 먼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뭐 협치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예, 예. 많이 들어주고요. 또 그 요구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아나운서님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7기 때는 뭐 인수위원장도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 계열의 분을 영입을 했었고요. 또한 뭐 행정시장을 비롯한 출자 출연기관 장들도 나름대로 예, 예. 이제 그 진보 쪽의 분들을 했는데 최근에 오영훈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예. 저희 국민의힘을 포함한 네. 우리 보수 쪽하고의 협치가 과연 있었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인수위원회에 예. 제안도 좀 해주시고요. 네. 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지역들은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지금 인수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그분들이 전부 이제 어찌 보면 오영훈 당선인의 최측근들이다 보니까 예. 정책이 일방적으로 간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토론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 뭐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오영훈 당선인이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는지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영훈 당선인의 최측근인 우리 홍명환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홍명환 의원님 오핵관이셨습니까? 제가 최측근입니까? 아니, 근데 그 부분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 예. 지금 아니, 이제 현재 아직 그 출범 전입니다. 그렇죠? 예. 도정 출범 전이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우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예. 이제 의회하고의 협치가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 과연 저희하고 협치가 되려고 하면 예.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예. 근데 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아, 되는 게 오해관님 아닙니다. 저는 오해관. 이게 인수위를 구성할 때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그 좀 어떤 그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인수위는 그렇다 치고 예. 이제 행정시장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자 출연기관 저 장들 임명하는데 과거 원희룡 지사가 했던 포지션하고 지금 제가 예상하는 포지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이 협치를 하려고 하면 예. 자기 사람만 내세울 게 아니고요. 지금 거론되는 양행정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예. 출자 출연 기관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결과를 봤을 때 과연 홍명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예. 라는 지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인수위나 이럴 때는 아마 그 정치인들이나 뭐 저도 인수위에 뭐 제가 뭐 참여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인이라든지 전직 관료라든지 이게 자꾸 그런 부분보다는 뭐 백대 과제 위주로 이제 어떤 이걸 검토하는 좀 실무선들 위주로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아마 아, 왜 빠졌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공모나 이런 것들은 아마 하게 되면은 뭐 철저하게 그 실력 위주로 아마 이렇게 해서 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협치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제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 민선 이제 그다음 6기죠. 6기 때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보수당에서 이제 도지사 잡고 또 의회도 보수당이 이제 다수였죠. 그렇지만은 같은 당끼리도 이게 예산 전쟁을 벌이는 그 상황이 발생했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이제 무소속 도지사와 이제 저희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인 다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거기에서 의회와 다수당인 의회 어떤 이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문제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민주당 도지사와 민주당이 다수가 된 의회의 이런 지형이거든요. 민선 6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선 6기하고 지금 민선 8기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예, 예. 7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6기를 봤을 때 민선 6기 때 과연 원지사가 했던 행보를 보면 지금 8기 때 우영훈 당선인이 했을 때 그거를 제가 비교하고 그렇죠. 비교하고 비슷한 싶은데요. 경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인데 네. 과연 그때 민선 6기 때 원희룡 지사가 진보 쪽의 분들을 다 영입했잖아요. 행정시장이라든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민선 8기 때 그게 나타날 수 있는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자, 이 부분 뭐 좀 제가 좀 조금 놀란 게요. 방송 종료 2분을 남겨놓고 두 분이 새로운 이제 토론하는 장을 좀 만들어가고 계셔서 제가 지금 제가 가운데서 어렵습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시간짜리 특집을 만들어야 되나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예. 자, 일단 뭐 말씀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예. 이제 원전지사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도 있었고 잘했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협치의 관점에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춰보면은 지금 오영훈 당선인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하신 아니, 거고 충분히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예. 해야죠. 예. 홍 의원님께서는 일단 오해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서 아마 이제 전달은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완해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굽어보셨던 우리 고은실 의원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큰 누님 입장에서 네. 역시 소수 정당이어서 예. 여기서도 아마 이게 밀리나 뭐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뭐 민선 6기 때와 지금이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림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협치가 저는 생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정책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협치라고 했을 때는 도와 그다음에 의회가 얼만큼 의견을 모으고 얼만큼 이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잘 조절이 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치다. 이게 우리 도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어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큰 누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세 분의 말씀이요. 대부분 도민들이 생각하는 도민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걱정하고 또 기대를 함께 보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 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그런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무리 이제 세 분의 앞으로의 계획도 하고 도민에게 전하는 말씀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은실 의원, 김한국 의원, 홍명환 의원